주변에 사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도로 인프라는 이미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음 대중교통을 볼 텐데요. 예, 여러분들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지하철 있죠? 지하철이 아파트 주변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좀 아쉬울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한 1km에서 1.5km 이내에요. 별로 멀지 않은 거리에요. 4호선 범계역인데요. 마음먹으면 걸어갈 수 있고 그래도 출퇴근 시간에는 좀 버스 타고 한두 정거장 가야 하는 그런 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범계역이 한 이 정도 거리고 그리고 반대로 1호선 이용하기 어떤가요? 예, 1호선은 조금 더 멀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역은 명항역인데요. 아파트 바로 앞에 지하철이 없다는 것 뿐이지 1호선, 4호선 모두 이용하기는 수월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금정역에 들어온다는 GTX 신호선은 이용하기가 불편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금정역도 뭐 명항역이나 범계역보다는 거리가 멀다는 것 뿐이지 뭐 이용하는 것 자체가 아주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GTX 신호선 생겨도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1호선하고 4호선 지금 교통여건도 꽤 훌륭한 편이기 때문에 GTX 신호선이 들어온다 그래도 막 엄청나게 그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4호선을 타면은 이제 사당역에서 2호선을 환승할 수가 있죠. 이런 루트로 강남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그런데 2호선은 어때요? 예, 강남에 역이 많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GTX 신호선은 서울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뭐 양재, 삼성역 이렇게 딱 두 개 역밖에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기에는 지금 노선도 꽤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좀 오래 걸리지 않나요? 예, 제 생각에 지하철로 한 3, 40분 거리라고 생각하면은 요즘 시대에 그렇게 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금 지하철 노선을 이용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곳 근처로 가나 금정역까지 남쪽으로 갔다가 GTX 타고 또 서울 가서 또 환승을 하나 시간 차이는 크게 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뭐 GTX 요금이 지금 지하철보다는 많이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역이 없다 보니까 요금이 지금 노선들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범계역 기준으로 강남 방향도 환승 한번 하고도 3, 40분대로 접근이 가능한데 환승을 안 해도 되는 도심까지도 한 3, 40분대로 접근이 가능해요. 예, 이러다 보니까 1시간 이내로 뭐 도심, 강남 다 접근할 수 있는 건 어마어마한 장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영등포 방향도 별로 멀지가 않아요. 영등포는 이거보다 더 가깝겠죠. 이러다 보니까 호계동 일대는 서울 방향으로 가는 빨간 버스가 그렇게 발전을 하지 않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빨간 버스 만들어도 지하철보다 100% 늦게 가니까요. 트리지아 아파트 주변에는 뭐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를 해봐야 저기 서울 동쪽으로 가는 노선, 뭐 잠실, 가락시장 이쪽으로 가는 노선 정도만 있지 그 외 지역은 전부 지하철이 그냥 압도적으로 빠른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을 북쪽 방향이라 봤을 때 동서남 지역은 어떤가요? 동쪽 방향으로 가면은 분당, 판교, 성남 이 지역 역시도 빨간 버스 타면은 고속도로로에서 바로 가기 때문에 수월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서쪽 방향은 버스는 다니고 있지만 일반 도로로 가는 노선들이 대부분이라서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도 여기도 이제 호재가 있죠. 좀 시간이 지나면은 경강선, 월곡 판교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노선이 연장이 되면 동서로도 지하철 타고 이동이 가능해요. 도로 여건을 생각했을 때 특히 시흥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지금보다 상당히 수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수원이 나오죠. 이 수원 방향은 뭐 버스나 지하철이나 골라타는 재미가 있어요. 버스는 수원의 다양한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1호선을 이용하면은 더 빠르게 간다. 뭐 이런 게 서로 좀 다른 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인덕원 동탄선은 이용하기 어렵나요? 예,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비록 아파트 근처에 역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호계사거리까지 가면은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녀 보니까 특징은 언덕이 좀 있어요. 그런데 워낙 단지가 넓기 때문에 아파트 위치에 따라서 어떤 분은 언덕 쪽에 살고 어떤 분은 평지 쪽에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개발 단지다 보니까 아파트 한쪽 건너편은 오랫동안 거주한 그냥 주택가 그리고 또 길 건너편으로는 지은 지 한 1, 20년 돼 보이는 아파트 이제 트리지아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완전 신축 아파트 뭐 이런 게 한 동네 안에 다 있어요.
예, 뭐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이제 제가 느낀 점이었고요. 고속도로가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약간 소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소음이 막 크진 않았어요. 1호선 철로는 더 멀리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뭐 영향이 있다 이런 느낌은 별로 못 받았고요. 그리고 자녀 학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분들은 이곳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 한 게, 초중고 모두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평촌 학원가도 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쉬엄쉬엄 걸어봐도 10분이면 가더라고요. 공교육 개선을 하겠다 항상 그러지만 사교육 파트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예, 학원 가는 게 별로 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좀 이 아파트 위치의 장점이에요. 그러면 또 생활하는 데는 어떤가요? 뭐 주변에 마트 이런 거 다 있나요? 안양시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근에 대형마트가 있어요. 이 대형마트 브랜드도 뭐 본인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고요. 농수산물 도매시장도 있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주변에 장보러 가는 데에는 크게 불편이 없는 편이에요. 일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예, 주변에 안양 IT단지, 말은 IT단지라고 하는데 예, 주변 보면은 산단에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군포나 이왕같이 가까운 거리에도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곳은 본인 직장과 거리가 좀 있어도 그래도 좀 살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직장 생각하면은 이 아파트에 살면 안 되는데 뭐 다른 이유로 안양시 안에 살아야 된다는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추천해드리면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평촌 트리지 아파트에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좋은 방향으로만 얘기를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만큼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직접 가보면서 비교적 장점들이 많이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예, 그 참고로 뭐 이런 건 생각하셔야 돼요. GTX나 뭐 경강선이나 인덕원 동탄선 같이 이제 미래에 만들어질 노선들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셔야 된다. 이런 거는 꼭 말씀해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저희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